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으로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8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우입니다. 독일 연방 하원의장이 키우에 방문했습니다. 제2차 대전과 국가사회주의 독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크라이나와 정치적인 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키우에 방문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의전서열 2위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곳입니다. 키우입니다. 크로아티아 수상은 우크라이나 키우에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의 EU 통합과 유럽의 에너지 자유 보호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 압박 강화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펼쳤습니다. 이 탱크는 러시아군의 T-72 B3 탱크입니다. 노획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자주포도 노획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MT-LB와 연료 트럭을 노획했다고 합니다. 하르키우입니다. 이곳은 들판인데요. 포격 현장입니다. 포탄 구덩이들이 얼마나 많은 포격이 있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의 참호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는데 성공한 참호라고 합니다. 체첸군이 포파스나를 함락시켰습니다. 이 영상은 포파스나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체첸군의 모습입니다. 포파스나가 함락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은 후방으로 철수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방어전의 후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리시찬스크 입니다. 이곳에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포격이 있었는데요. 주요 건물을 파괴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가지역도 포격을 해버려서 상당한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포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맹렬히 하고 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 전투입니다. 외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인데요. 러시아군은 이곳에 대한 공세를 더 강력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격을 족족 격퇴해 나가고 있습니다. 돈바스 상공의 수호이-25 M3의 전투 모습입니다. 이들은 낮게 날면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철강 공장의 지하입니다. 이들은 폭격 이후 무너진 잔해를 조금씩 치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들입니다. 자포리자입니다. 자포리자 도심은 아니고요. 자포리자로 향하는 길인데요. 러시아군의 진격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들은 러시아군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폭격으로 인하여 파괴된 러시아군 전차의 모습입니다. 헤르손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헤르손에서는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러시아 주도의 복구 작업이긴 합니다. 지미니 섬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곳에 3-4일 연속으로 폭격과 공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미니 섬에 착륙한 러시아군 헬기에 대한 공습을 가해 헬기와 러시아군 여러 명을 사살했습니다. 모스크바입니다. 러시아 전역에서는 승전 기념일을 기대하고 있는 러시아 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시내로 나와서 팬데믹 이후의 퍼레이드를 고대하며 나치즘 없는 세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공습을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장갑차를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T-80 탱크를 노획해서 이를 수리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일부 노획된 탱크는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 국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과 관련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저러한 강한 직면은 앞으로의 대전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은 결코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세계는 점차 군사력 강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 유권자 64%가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찬성파가 60%가 넘은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77주년 전승절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1945년처럼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평화롭고 정의로운 미래를 기원한다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장군들은 자신이 숙청이 될까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숙청되기 전에 다른 러시아 장군들의 꼬투리를 잡아서 음해하는 식으로 서로를 정치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터키는 바이락타르 TB2 드론 12대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추가로 24대의 드론을 주문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